뭔가 그 너네들이 주눅 들고 뭐 못 가리 걸고 나를 구박하고 아니 그것도 안 겪어갖고 어떻게 배우겠냐고 그 길을. 그죠? 맞아. 나오고 들어가고 하냐고 시간 얼마나 보냈어? 2년 보냈어. 그지? 네.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순수한 애동이 가심받은 애동이 어떻게 나와? 3년 차부터 그게 안 돼. 감은 있어요, 제자님이. 네. 어떤 느낌, 직성이라 그러지 우리가. 분명히 있어. 네. 꿈도 선몽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흐릿해졌어. 어? 네. 귀가 다쳤어. 귀가 다쳤다. 네. 말은 나와. 맞아요. 근데 어쩔 때는 어눌한 말이 나와. 눈으로는 뭐가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눈도 흐려가고 있어. 네. 그지? 네. 자, 이 모든 이게 질문지예요. 이 질문지인데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 이거 미안한데 상문 맞으면 언니 다 가려져. 그러면 어떻게 천신을 올려? 그지? 그럼 뭐 했냐는 거야. 엄마가 그때까지 살아계시고 명을 이어서 어쨌든 본인이 신을 받아 명을 이을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뭐 동기가 가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자기 코도 닦기 힘들어 죽었는데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야. 가리 잡으세요. 응? 가리 잡아서 죽었다 깨어나도 신부모 없지만 신부모 일 거라고 생각해서 3년 공덕은 닦아요. 신부모한테도 3년 공덕 닦으면서 배울 거 배워. 막말로 이북에서 내려와서 억울한 이북 성수가 훤히 자리 잡지 않았어. 미안한데 그냥 내가 신굿을 한 게 이북굿이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이북굿을 하고 온 거야. 그래 이북굿을 안 하면 어떠니? 그게 뭐가 중요해? 무당이 뭐 따당 하면 어쨌든 신명이시라도 들고 뛰고 돼. 그거면 돼. 지금은 그거면 된다고. 내 할머니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다 양쪽에다 놓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니? 씨는 다 열려놨어. 그럼 내가 이렇게 성관도사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애기가 여기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씨는 또 열려와. 1년, 1년, 1년 들게 죽을 때까지 씨는 열려. 지금 안 받고 싶어도 아 뭐 천신 뭐 산신 영신 다 받고 싶고 막 열두 신명 뭐 뭐 삼신 뭐 만신이야 만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신이 들어와. 지금은 딱 대신 할머니 주장신 신장님 대신 할머니면 최강이야. 그분 갖고도 나는 여태 불려왔어. 무슨 소린지 알겠어? 자리가 안 잡혔잖아. 내부로 포함했다 치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대우는 없어. 네. 내가 누구 다지? 내가 누구 다지? 네. 신부모는 혼자 가기. 그래도 뭔가 뭐 비방, 어떤 행사 뭐 이제 구슬하기 위한 그럴 때에 혼자 못 하잖아. 네. 본인 우리 제자님도 구도를 해보셨듯이. 네. 그걸 같이 해주고 뭐가 됐다고 조금 함께 해주고. 이래서 그래 옛날 쪽에는 신부모가 있었던 거는 양반집이든 뭐든 호적을 파고 받으소 딸로 자식으로 그래서 같이 와서 살면서 내 그 양 딸이 되고 양 아들이 돼버려서 그게 이제 신을 모시고 있던 분이니까 신부모가 됐던 거고 요즘 시대는 그치? 뭐를 배우고 싶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이래 물어봐도 미안해요 직구에서 뭐 때문에 신받았어?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지? 네. 어느 정도? 제 진통제가 막 7알, 8알, 8알 먹을 정도인데 그것도 아직도 먹고 있어요. 내 신받았는데 멀쩡해? 아니요. 그지? 네. 그게 신병이구나. 네. 우리들이 얘기하는. 네. 무병이 아니라. 신병은 신으로 풀면 돼.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신에게 구슬하고 살았니? 몸이 아프고 뭐하고 신병이 왔다 그러니 생각을 해서 제자가 됐구나. 어? 사실 누군 애들처럼 인간으로 살라고 조상도 천도하고 뭐도 천도하고 위하고 내 살도 풀어보려고 병꽃이었다고 난리를 친다며 무병을 겪었을 때 그런 다음에 나 만세요. 나 만세요. 언니도 언니만의 서러움에 여기에 지금 울기가 나고 있어. 또 어느 세상을 위로를 하자고 얘기하면 내 제자가 잘못 선택해서 눈이 청기가 씌어서 첫 걸음부터
조상을 풀고 신을 풀고 살아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신병이라 그래서 그냥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네.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 여염집도 제가댁들도 신가문이 모른 척 많지. 10년씩 구태우고 20년씩 구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고 싶어서 하겠니? 근데 어떡하니? 문은 열어놨고 새끼는 있고. 네. 이걸 가실한다고 가니? 내가 죽어야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나도 똑같은 귀신이 되는 거야. 갈 수가 없어 신가문은. 그래도 새끼한테까지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니? 네. 그럼 악자까지 정신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내 신을 가지고 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만들어.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 제가. 그죠? 어머니는 얘기해줬어. 그리고 너는 누구랑 동기랑 갈 수가 없어. 정말? 너가, 우리 미안하지만 제자님이 내 그냥 내 고집. 내가 그냥 이 정도면 존경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사람의 도리. 그리고 또 이 정도는 사람의 어떤 정이 있지 않는 사람이랑은 못 가. 어?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반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 네, 괜찮습니다. 뭐가 창피하니? 지금이 제일 부끄럽지. 맞아요. 뭐가 고통스럽냐? 진통제 먹어. 근데 뭔가 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고 이게 더 고통스럽잖아. 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더 고통스럽잖아. 근데 손님도 와. 근데 미안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제자가. 네. 그치? 맞아요. 우리는 구제중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니야. 연결을 해주는 대신해서 해주는 제자의 몸주일 뿐이야. 이해가셨어요? 네. 신 분리하세요. 신 분리하고 기도 공덕 내가 가야 되는 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라. 5년차 10년차 안 된 게 다행이야. 본인의 제자님의 신명도 살릴라나 보지. 뭔가 가슴에서 신의 울기증이 나고 화기증이 나고 그걸 갖고 남욕할 건 없어. 그잖아. 네. 뭐가 됐어도 개차반이었어도 붙어있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한테만 사기 안 치면 되는 거고. 그럼 처음부터 잘 찾아 들어가지. 그치? 네. 근데 내가 신을 가보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나도 저거라는 걸 배우고 싶진 않고 거기에 한 신명은 욕심이 나시고 한 신명은 옳은 길로 가라. 한 신명은 차근하게 가라. 한 신명은 어, 내가 왕이야. 이러니 지금 우리 언니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어느 날은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고 어느 날은 어, 이게 만나도 싫고. 그죠? 무당이라고 왜 굿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난 매년 하는데. 내가 잘 돼야 남아있는 신도들이 잘 될 거 아니야. 길어든 뭐하든. 어차피 몸을 담갔습니다. 응?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 뭐 조상이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너는 누구 신이고 누구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내 신이야. 네. 근데 본인이 포함을 하고 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신부모 신선생님들이야. 네. 일 터지면은 다 뒤로 간다. 제자님이 만약에 손님 갖고 일 터지면 다 뒤로 간다고. 네. 그지? 네. 네 탓이야. 그 소리 듣지 말자. 내 신명 탓이라는 거는 나로 인해서 그러면 문이 안 열려. 네. 응? 개고생 없이는 절대적으로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죠? 네. 2년 동안이면 울어나서 기도한 게 몇 번이야? 네, 많지 않아요. 지금 물어보잖아. 그래서 세 번 정도 되는 거. 미친 거지? 네. 그지? 네. 답은 나왔죠? 네. 제자님의 마음 자세부터. 이양제 신명이 됐어. 아니 그 신명 제자가 됐어. 몸주가 됐다. 물릴 수가 없다. 네. 어? 너도 태송하 우리 제자님도 태송하고 싶지 않고. 네. 그러면 붙들고 끌어안고 신을 괴롭히지 말고 네 인생이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언니의 인생을 바꿔. 신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놔서 남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돼. 내 말 한마디로. 그러려면 자 몸주신 정확하게 자리 자정하셔야 되고요. 주장신 절대적으로 와야 뚫리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제? 네. 어린 시절에 부모 아비 잃었다. 응? 그 아비가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가난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우리 집은 어떻게 됐니? 어머님이 아프시기 시작했죠. 그지? 네. 자, 산탈이 나서 산속자리 몇 자리도 너네는 다 잡아야 돼. 누가 잡아? 제가 잡아. 그지? 하는 방법은 몰라. 그러면 기도 다니면서 잡는 거야. 그리고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내 조상들이 어디 산에 가 있고 내 조상이 어느 신명과 합숙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다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전라도 갔다고 해서 지리산 신령님이 날 언제 봤다고. 가서 울고불고 온들. 시끄럽기만 해. 맥을 찾아 들어가야지, 맥을. 그럼 본이 서울이야. 네. 한양 열어야 되겠네. 인왕산. 본이 서울이면 인왕산만이라 생각하지. 이게 문제다. 삼각산. 그러니까 한양의 문을 열어야 되겠지. 네. 그죠? 네. 얼마나 열으셨어요? 열었어요. 미쳐갖고 새벽바람부터 내가 못 가갖고 내가 막막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기도 못 가서 돌아버릴 것 같고 삼각산이 내 눈에 앞에 보이고 인왕산이 왠지 모르게 땡기고 왜 인스타든 뭐든 볼 때마다 자꾸 인왕산이 눈에 밟히고 뛰쳐가야지. 돈이 없으면 옥수레도 하나 물 받아서라도 가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래. 다른 건 모르겠다. 손님이 들고 나는 것도 중요해. 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간간히 그래도 차분히 그래도 뭔가 한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문 열어서 가다 보면 단단해지지 않을까? 네. 두려움 없지 않을까? 네. 내 신인데 뭐가 두려워? 응?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야. 나 잘났어 하고 살아가야 되는 방국이다. 없는 신도 지금 산을 뚫어놓고 바다 물길을 잡아놓고 묘탈을 들으려고 난리를 쳐서 신으로도 안 와야 되는 분들이 내가 신이다 하고 지금 찾아 들어오고 있어서 이놈의 신병, 무병들이 집안마다 우한가하니 귀신병들이 드는 거야. 근데 내 거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남의 거를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죠. 네. 조상 간단해요. 외가부리만 조금 복잡미묘한 것 뿐이지 친정부리는, 그러니까 친가부리는 좀 간단합니다. 네. 조상이 딱 정해져 있다고. 응? 네. 옆으로 왔다 저거 다 막 복잡하지 않아요? 네. 엄마가 어쩌다가 뭐 원래는 윤씨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꿨다 그러면 그 바꾼 거 시점으로 해서. 그치? 네.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다니면서 선앙에서라도 오셔야 되고 풀어줘야 되겠지. 네. 근데 나 이렇게만 해고 나 끌어주소 라고 하기에는 본인 신명을 그러면 신부모든 신선생님이든 위탁하는 거네. 그럼 그분들 모시고 가서 불리라고 그러지. 내가 왜 모시고 있어? 내가 왜 모시고 있어? 3년 되면 산문이 닫혔던 게 열렸던 게 닫혀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못했으면 6년 풀어야 돼요. 응? 네.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동안까지 아무리 내가 높수한 신이 왔다 그래도 그냥 오셨겠지, 누군가. 자기 자정에 그 3년이란 고력이 있어요. 응? 요즘 방송인가 몇 년째 안 된 제자들이 내가 옳소, 아 좋아. 좋아. 근데 뭐가 부족했어, 제자님이? 해보겠습니다. 뭐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신인을 받아갈까지 용기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전부로 올 때까지 대단한 용기인 것 같다, 나는? 그 용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밥 안 먹으면 어떠니? 네. 지금 밥이 들어가니, 지금? 안 들어가요. 잠을 안 자면 어떠니? 몸이 아파? 버틸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모셔놓은 그래서 몸은 계속 아파. 어쩔 수 없어. 네. 일을 하다 보면 디스크부터 시작해도 뭐 염증부터 시작해도 뭐 어쩔 수 없어. 돈 벌어 고쳐. 네.
평생 가져가야 되는 게 아픔이야. 마음이 아픔이든 내 육신 아픔이든. 그건 귀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멀쩡하니 그렇게 건강하고. 안 그래. 아까 얘기 들었지? 개고생을 했더니 왜 이렇게 훅 갔다니까? 근데 너는 똑같잖아. 부어만 가네. 애기 진짜 부어만 가네. 그럼 뭔가 오 신명이 잡신은 들어오면 안 돼. 네. 호주도 내 조상이야. 왜 호주 잡신 들렸다 그러면 그렇게 무슨 허난 아닌데. 호주가 좀 더 잘 봐. 그 호주도 건립으로 가실지 안당으로 들어오실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우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날 도와주실지 또 밖에서 도와주실지 어? 안걸립 밖걸립이 있듯이 그렇게 도와주실지 아니면 내가 닦아주면 나한테 고통이 없게끔 해주실지 신명은 본인 조상 본인이 닦으셨으면 좋겠어. 친정부리는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 머리를 써. 책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신을 이해하고 신을 하기에는 물어 이게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물어 그렇지 않아. 본인이 열어. 근데 중요한 건 가리쿠 타다가 죽었다야. 한두 푼이어야지. 일반 어염집도 아니고 가리는 해. 그리고 어느 분이라도 말 한 년 동안 듣겠다라는 각오 있으면 어디 가서 가리해. 아니면 지금 근데 다시 나와서 모셨던 분은 존경을 하는데 언니가 쫓아가지 못하겠다.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어.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언니한테 맞는 또 너무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다 보면 나랑 갭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응? 그분들도 왜 거기까지 올라가고 자기네들이 자기밖에 모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신은 나밖에 몰라. 인간이니까 나눠먹고 뭐 해먹고 있을 수 있지 절대 신은 나눠먹지 않아요. 응? 누구의 선생줄을 잡든 신봉줄을 잡든 3년의 기본기는 겪은 다음에 본인이 혼자서 가셨으면 좋겠지만 이대로 가시다간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것 또한 인간의 제자의 욕심을 내리는 거고 또 따라가겠다. 왜? 그만큼의 고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야 되는 거고 나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만들지 말자라고 하고 앉아야지. 이해가셨죠? 네. 자.